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10리만 더 서쪽으로 가시오. 왕십리 왕자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양도성인 오늘날의 서울은 내사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특별히 이 동쪽 지역은 지세가 좀 낮아서 이 내수인 청계천을 비롯해서 성북천, 정읍천 등이 이렇게 청계천과 만나서 중랑천으로 유입되어서 결국 한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왕십리 일대가 서울 전역으로 볼 때는 동쪽 지대가 낮은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고려 왕조의 법통과 구별되어서 새로운 법통과 정통을 지닌 새로운 도읍을 필요로 했었던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이 수도 후보군에 대해서 정밀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후보지로 떠올랐었던 것이 계룡산이었고요. 이어서 무학, 불일사, 선전, 부소, 광실원, 도라산, 송경, 그리고 마지막에 남경, 한양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서울인 한양부인 남경이 최종 결정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 지도에서 바로 이런 후보군들의 위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이 무학 옆에 남경이 결국 최종적인 수도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었고요. 1394년에 이런 새로운 도읍지가 정해졌을 때 아주 대단히 신속하게 이 한성과 백악산을 비롯한 내사산 지역에 한달 만에 한양도성을 건축을 하고 궁궐과 종묘 사직을 배치하는 등의 전관석화 같은 속도전이 진행이 되게 되어서 결국 500년 역사를 남는 도시의 기본 틀이 이때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후보군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계룡산이 되겠고요. 또 안산. 여러분들 지금 독립문 근처의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서울을 잘 품고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성 불일사 지역도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자, 그런 중에서도 이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래로 서경, 남경, 동경에서 3경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왔었고, 남경은 개경의 지덕이 쇠했다고 하는 풍수적인 영향으로 1067년에 처음 설치가 된 이래로 특히 남경 천도 계획이 조선 고려 말에 이뤄질 때는 진행이 됐을 정도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말에 이렇게 남경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 새로운 조선의 수도 후보지가 되게 되는 하나의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이 한양도성의 동쪽 지역은 그만큼 지세가 약하다는 것을 이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개성과는 다르게 이 한양의 경우는 성저 심리 제도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도성 밖에 도성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그린벨트와 같이 성저 심리 약 4.5km 구역의 경우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지역으로 두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 지역에 성저 심리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시내로 들어가는 중간 건널목으로서 미개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포, 전관교 이런 지역들이 오늘날의 청량 이 왕십리와 연계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역에 지금 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 지역, 그 중에서도 이 동쪽 지역이 이 왕십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결국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나리광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자리를 잡았었던 지역이 이 왕십리 일대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적으로도 지대가 낮은 저습지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장동, 오늘날의 마장동 일대에 그나마 높은 산이 이 41m의 왕자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20, 30m의 낮은 야산들로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마장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높은 곳이 바로 이 왕자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고, 또 태조 이성계가 서울의 도읍터를 정할 때 무학대에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을 형세를 살펴보았다라는 말에서 이런 왕자봉의 명칭이 남게 되었던 것 또한 바로 이 위치가 서울 전역으로 볼때 결국 서울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비록 지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도 볼수 있는 낮은 지역의 봉우리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동명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의 위치가 자, 이쪽 방향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성북천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청계천과 유입이 되는 이 지점에서 바라본 방향이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등에 의해서 휩싸여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청계천 하변에 이런 판자촌 위쪽에 그나마 높은 언덕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자리에 현재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이 그나마 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고요. 그곳에 바로 이와 관련된 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바로 이 왕자봉이라고 하는 터라고 하는 이런 표지석이 남게 되었고, 이것이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한양도성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역사적인 장소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표지석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의 설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위치적으로 볼때 결국 한양도성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왕자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왕십리 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명으로 남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연원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왕께서 십리를 더갈 수도 있겠고, 또 십리를 더 서쪽으로 감으로써 새로운 도읍지로서 한양도성 내에 한양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로서 우리가 왕자봉터를 기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왕십리, 서쪽으로 더 십리를 가시오라고 하는 설화와 함께 오늘 왕자봉터에 대해서 고파서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